여동 씨는 이제 뭐 석 달쯤 됐나요? 네. 둘째 얘기를 하세요, 시어머니께서? 저희 어머님은요, 제가 출산하기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, 저보고, 애기야, 너 노산이니까 연달아서 둘을 더 낳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나 그게 맞는 네. 얘기인데. 네? 맞는 얘기라고. 왜 그러냐면 한번 스타일 구길 때 왕창 구겨갖고 나버려야지. 그리고 기저귀도 애들 둘 할 때 정신없이 그냥 치러야지. 진짜 몸 추스르기도 좋고 아이들 한꺼번에 키워야지. 또 낳고 뭐 5년 있다 또 배고 그러면 정말 빼가 나서 애 안 난다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니 어머님께서도 둘밖에 안 낳으셨는데 왜 저한테 둘을 더 낳으라고 벌써 그냥 셋이잖아요.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 어머님 당신께서는 아들만 둘이잖아요. 네. 한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또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같이 살 자식이 없어서 항상 외롭다 그러신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외로움을 자식. 느껴보니까 너도 한 셋은 낳아서 여기저기 뭐 한 명은 뭐 제주도에 있으면 너가 제주도로 올 때도 편하고 또 외국에 한 명 있으면 또 외국도 다니고 말씀대로 전국 도대로 다니지. 광역시, 특별시 도대양 입대 주도가야지. 그런 거 같아요. 서른 두 명은 나야 되겠네요. 저는요, 저희 집이 친정이 5남매였거든요. 네. 이제 하나 미국에가 있고 하나 죽고 이러니까 셋이 있는데 정말 너무 허전해요. 우리가 우리 셋이라도? 형제도. 예. 그러니까 정말 나는 재벌들이 왜 아이들 많이 낳나 했더니 정말 많이 낳는 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. 김희철 씨 재벌이네요.